아니 오늘 수업 예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무화과나무는 익숙한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힌트가 있잖아. 노래가 있잖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노래가 되게 신난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무화과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이미지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그래 얘들아 그 무화과는 쌍떡잎 식물, 쇠기풀목, 뽕나무과의 낙엽 관목이에요. 그러니까 과실이 없다고 해서 무화과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 꽃이 과실 내에서 피기 때문에 외부로는 나타나지가 않지. 정말 좋다. 야, 무슨 무화과 박사님이에요? 아니, 뽕나무 박사. 뽕나무. 뽕나무과의 낙엽 관목? 와, 선생님.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무화과 박사님 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다 조마조마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긴 이야기를 백과사전을 통째로. 아니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장광호 단장님이 이럴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소셜 포지션이 PK. 엄정한 줄 알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배자가 들어가면 집이라는 뜻인데 배들레헴, 뭐 벳엘 다 집이잖아요. 근데 벳바게 그러면 무화과들의 집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많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치 다녀오신 것처럼 무화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벳바게라고 하는 그 무화과들의 집, 무화과들이 많은 동네 이런 뜻이겠죠? 네. 거기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나귀 새끼 끌고 오라 이런 거였어요. 갑자기 확 끝나요. 네네네. 네. 그런데 정말 미리 짠 게 아니었으면 내놓은 사람이 참 믿음이 좋아요. 네. 우리가 지난 강의 때는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그 말에 어떻게 내 거를 내나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그것을, 그죠? 심지어 여러분 그 호산나 이렇게 반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 뜻이 save now.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호산나 이렇게 막 즐겁게 하지만 즐겁다기보다는 절박한 거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동안 속은 메시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이제 당신은 우리를 구할 그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냐 이거예요. 그때 흔들었던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종려나무 하면 여러분 혹시 사사기에서 누가 떠오르시나요? 종려나무 아래서 늘 있던 그 이미지는 사사 두보라. 두보라. 네. 두보라 여성 사사가 종려나무 아래서 뭐 했다고? 사람들의 송사가 들어오면 판단해요. 그러면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만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들에는 또 뭐가 있는가?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종려주일, 뭐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뭔지 그것을 좀 확연히 알아야 오늘 이야기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예루살렘에 이 시대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가 성지 순례예요. 구경 삼아 관광 삼아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핵심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38강 성전을 정화하시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 좀 길죠. 그래도 이걸 좀 읽어야 이게 아주 큰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한 세 절씩 읽어볼게요. 네, 장광호 학생부터 읽겠습니다. 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랍비야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한가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 없음 이렇게 나와요. 네. 네. 그 없음 여러분들이 채워보세요. 와우. 아, 예. 나중에 채워보세요. 네. 어떻게 채워야 연결이 자연스럽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들이 많은 까닭에 성서는 오리지널 원본이 아니라 사본. 사본을 여럿이 이렇게, 여러, 우리도 지금 사본이죠. 한국말로 네. 번역된 이 성경도. 네. 사본이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읽은 거 부분을 좀 구성을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 무화과나무 뭐 하셨어요? 무화과나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 우리가 저주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과연 저주인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왜냐하면 저주 예수님의 성품상 뭐를 저주했다. 맞아요. 이 저주라는 말이 안 어울려요. 엄마가 자식한테 컴퓨터 게임 맨날 한다고 너 그러다가 대학이나 가겠어 이러면 그거 저주한 건가? 아니요. 그래서 이게 듣기에는 저주라고. 왜냐하면 베드로가 곧 21절에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랬어요. 네. 이거는 베드로의 판단이에요. 네. 저주했다라고 그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또 다 인정하지 않거든요. 너 믿음 없구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저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소위 성전을 뭐 하셨다? 뭐 하셨어요?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제는 막 언어가 무슨 단어를 써야 하는지. 근데 우리 맨날 듣기는 성전을 정화하셨다 이랬어요. 정화. 근데 이것도 정화?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왜냐면 학교 정화 사업, 뭐, 여기 스튜디오 정화, 정비한다, 이러면은 꼭 청소. 네. 성전을 청소하시다, 또 어디선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예수님이 청소한 거 아니거든요. 네. 정화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그리고 18절.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주로 사용하는 문학 구성이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이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큰 빵이죠. 여기에 또 다른 거 뭐 하나를 끼워놔요. 그러니까 뭐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 네. 야이로의 딸 낳은 이야기, 그리고 혈루병 여인 이야기. 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문학에서는 액자소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마가는 요 이야기와 요 이야기를 따로 떼어놓지 마라 이거예요. 따로 떼어놓으면 전체 구성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를 항상 같이 가지고 가는데 오늘은 샌드위치가 겹겁이 좀 큰 것이 18절이 또 생뚱맞은 게 또 하나 맞아요.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전략이에요. 왜? 18절을 넣은 이유는 다음 주 강의를 위해서. 아이고. 예수님의 권위 문제. 권위 문제. 그래서 요 성전을 정화하셨든 뭐 하셨든 요것에 대한 반응. 누구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서기관들의 반응. 근데 이 반응이 어땠대요? 놀랍게요. 놀랐는데 어떻게 한대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또 놀랐어요? 네.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네. 액션이 나오죠. 성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어요? 또 그래서 뭔 얘기들 해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죽일까 뭐예요. 아, 네, 맞아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뭐예요. 네. 그러면 요 사건이 뭔가 이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자, 그
그리고는 다시 20절, 21절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다시 펼쳐졌어요. 네. 네. 나무 이야기가 다시 펼쳐졌어요.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22절에서 25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요 이야기 하시기 위해서 앞에 사건들이 펼쳐져요. 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심판받지 않고 그야말로 저주받지 않고 이 더러움의 청소 대상이 되지 않고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 그 피터 싱어, 예, 살아계신 분 이름 함부로 대기가 그렇긴 한데 피터 싱어라고 하는 호주 출신의 유명한 생명 윤리학자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애니멀 리버레이션,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는 너무나 환경에 대해서 그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걸 꼽았어요.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영원히 너한테서는 뭐 저희 열매가 나오지 네. 않는다.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너무 뭐 돼지 때 몰살시킨 사건도 그렇고 네. 너무 인간 중심적이다. 나무나 꽃이나 뭐 이런 그 인간 이외의 생명체들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렇게 기독교를 심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뭐 그분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학자들도 많이 그런데 기독교는 보니까 인간 중심주의다 보니까 개발 같은 거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육식도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권리, 동물 해방 이런 거를 논의하는 사람들은 21세기는 이제 기독교는 사양길이고 불교가 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까지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반격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무화과나무 이야기 요게 정말 그 나무를 저주하고 뭐 이런 이야기보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무화과나무에 비유하여 하는 이야기. 이렇게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오늘 이제 본문을 그래서 찬찬히 한번 볼게요. 자, 12절에 보니까 이튿날이래요. 그럼 전날 뭐 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11절에 따로 띄어서 동그라미 하나로 완전히 따로 띄어서 네. 강조해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함. 그런데 성전도 그냥 들어가는 목적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배드리거나 뭐 기도하거나 그런 장소인데 예수님은 지금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행하기 위해서 네. 딱 한번 쫙 둘러보신 거예요. 답사. 답사하셨어요. 성전을 답사하셨어. 네. 그러고는 이대로면 안 되겠네. 이제 이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이 밤사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기를 지금 계획하시나. 이 이튿날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마가에서는 여기서밖에 안 쓰였어요.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장하세요. 네. 제자들은 시장 안 하나? 예수님이 시장하세요. 왜 베다니에서 잘 못 먹였나? 베다니 그러면은 마리아 마르다, 마르다 자매 있고 그런 집인데 네. 예수님의 친구들 아주 중요한 도시 네. 중요한 소읍 네. 왜 예수님만 시장하실까? 이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가 푸르른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그 나무에 가면은 뭐가 있을까 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 네. 왜냐면 예수님 다른 제자들 얘기는 안 나와요. 제자들은 많이 먹었는데 예수님만 굶었나?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갖고 다가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도 아니어서 무화과는 죄가 없다니까 지금. 네. 무화과는 단지 타이밍이 아니야. 아직 네, 열매를 네. 낼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요거를 정말 문자 그대로밖에 해석을 안 하면 그 피터 싱어 같은 학자의 오류가 나올 네. 수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시장 안 한데 예수님만 시장하고 그 잠깐의 시장길을 못 이겨서 나무 하나를 저주할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먹는 것에 탐하시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그 여러분 혹시 1974년에 한대수라고 하는 그 가수 있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소위 우드스탁 페스티벌 이런 거 반전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세시봉 이런 그룹들을 중심으로 번안 곡만 부르고 있어요. 외국 노래들. 근데 이분은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고 이랬는데 한국에 와갖고 외국 노래 번안하지 않아요. 자기가 노래를 만들어서 냈는데 그 1집에 실린 이런 노래가 금지곡이 돼요. 그 노래가 뭐냐면 물 좀 줘서 이런 거예요. 목마르오 물 좀 주소. 아니 목마르다고 물 달라 그랬는데 왜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되냐 이거예요. 네. 진짜. 1974년 상황에서는 뭐 전태일 분신 독재 네. 뭐 유신 이런 시절에는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청년들이 이때 이 물이 뭘 의미하는지 오히려 정권이 더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물이라고 하는 갈증 난다고 하는 건 민주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는 금지곡이 돼요. 물 좀 주소. 단순히 목마른 게 아닌 거라는 네. 거 우리가 알겠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히딩크 2002년 월드컵 때 네. 16강 딱 갔더니 인터뷰 딱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I'm still hungry 이랬어요. 나 여전히 배고프다 이랬어요. 아니 그러면 그분이 정신을 굶으셨나?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몸은 아니시다. 내가 지금 굶었다. 지금 더 굶주렸다. 이 말은 뭐죠? 승리에 굶주린 네, 거죠. 네. 그래서 16강 갔으니 8강 가고 4강까지 네. 가겠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이거 시장하셨다. 이거가 사실은 페이 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예. 이거는 간절한 열망이에요. 뭔가 구원이 간절히, 진리가 간절히, 복음이 간절히 너무너무 열망을 해서 무화과나무 가까이 갔대요. 자, 무화과나무는 아까 여러분들이 뭐 쌍떡잎 식물 쐐기풀목 꽃나무 그거는 생물학이 말하는 거고 네. 유대인들의 종교적 심상에서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하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 창세기 안 네. 보고 컨닝 안 하고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네.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대요. 네. 그러고는 하나님이 막 부르시고 그럴 때 무슨 그 무화과나무 잎 무화과나무.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이 선악과가 무화과나무라고 파악을 해요. 선악과가 무화과나무란 말은 지식의 나무인 거예요. 율법의 나무, 경건의 나무, 신앙의 나무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무화과나무의 궁극적 상징이에요. 자, 예수님이 바로 그래야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엮여지는 거예요. 네. 무화과나무를 멀리서 봤다 이 말은 뭐죠? 멀리서 유대 종교, 율법, 바리새인들을 보면 신앙 좋아 보여요. 율법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 좋아 보인다 이거예요. 네. 주일 성수 늘하고 11조 늘하고 뭐 껀뜻하면 감사헌금 하고 네. 우리 아니 정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방식이 뭔지 우리도 잘 안다고요. 그렇죠. 누가 막 아프다 그러면 가갖고 기도해 회개해 하나님이 널 치시려고 하나 봐. 매사 신앙의 언어를 구사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네. 진짜 열매는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때가 아니라 이 말은 뭐죠? 때가 아닌 것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아직은 그때가 이르기 전이란 뜻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때가 이미 지났다는 뜻도 있어요. 유대교는 한때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 희망에 진리에 복음에 구원에 그런 종교로 역할을 했던 시대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시절에 보니까 이때의 유대교는 그때가 지났어요. 네. 날이 저물었어. 저문해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열매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포크리노마이. 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우리 이거는요. 14절에 이거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한 거예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 말은 굉장히 부드러운 번역이고 네. 사실 아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포크리노마이 이 단어는요 법률 판결이에요. 아. 심판이에요. 너 이런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15년형 뭐 무기징역 사형 이런 언도예요. 너무 무서운 말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언도를 하는 것이 저주인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자, 재판관이 법정에서 너는 굉장히 이런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10년형 하고 땅땅땅 때렸어요. 그거 이 사람 저주한 건가? 아니요. 가장 표면적인 거는 판결한 거예요. 네.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요 해만큼 횟수를 다 채워서 네가 죄에 따른 벌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갱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심판의 언어는 다시 잘 새겨들으면 권면의 말이고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거라도 알아들으면 마음보를 얼른 바꾸면 그렇죠. 달리 갱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아포크리노 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저주라고 해석한 베드로가 석연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져요. 여러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회당은 어떻게 달라요? 우리 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런 이런 거 했다. 그래요. 성전하고 회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전은 옛날에 만들어 놓은 네.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고 교회. 회당은 네, 회당은 네. 그냥 이렇게 끼리끼리 어떤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이제 뭔가를 할 듯 말 듯 설명할 듯 말 듯 성전은 약간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회당은 예. 서로 모여서 말씀들을 나누는 곳 10명 이상이 모이는 게 그렇죠. 남성 성인 남성 이때 성인 남성이라 하면 성인식을 한 네. 13살 이상의 네. 성인 남성 10명 이상 모이고 토라 사본이 있으면 회당을 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회당은 어디에다 차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식민지 시대라 사실은 계속해서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그때는 벌써 바빌론 포로기 때는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거니와 제2성전이 지어졌어요. 네.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이겠죠. 그러면 회당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 시나고그라는 말은 모이는 곳이에요. 네. 모여가지고 뭐 토라 같이 읽고 이렇게 토론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네.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간다. 우리 왜 지난번에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네. 이랬을 때도 해발 몇 미터 네. 막 1000미터 넘잖아요. 네. 자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나는 이번에 정말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좀 어린 송아지 한 마리 잡겠다 내가. 그러면 개를 데리고 올라가요. 어떻게 데리고 올라가? 못 데리고 가죠. 또 흠이 생기면 가는 안 되잖아요. 흠이 생기면 어디 가다가 뭐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데 네. 긁히고 그러면 얘는 네. 흠 없는 재물을 바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리하냐면 그 전 이렇게 지중해 세계에 펼쳐져 있는 유대인들이 뭐 중요한 절기 때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 한번 순례하듯이 내가 올해는 6월절에 꼭 여기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챙겨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성전에서 동물을 사가지고 바치는 게 훨씬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전의 주요 기능은 희생제사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행동 보세요. 돈 바꾸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 내쫓고 돈 바꾸는 자 로마 돈 유대 돈으로 바꾸는 자 네. 이런 거 다 상 들러없고 이러시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런 반응을 하게 됐는지 성전의 고유 기능은 희생제사인데 네. 예수님이 희생제사 못 지내게 해요.
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거니까. 더 이상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교회 가면서 송아지 데리고 가고 뭐 비둘기 새끼 데리고 가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사실은 너무 너무 가볍게 예수 믿기도 해 우리가. 아, 그분이 정말 그 영어로는 once and all이라 그래요. 그거를 한 번에 만인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 흘렸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이 한 가지 교리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디트리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정말 구원이라는 게 너무 싸구려네. 은혜라는 건 그렇게 값없는 게 아닌데 싸구려, 값싼, 은총. 기독교인들이 다 요거 얻으려고 하네. 지 몫의 십자가는 안 지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이 사람들은 동물 제사 드릴래니까 내가 집에서부터 끌고 가려면 이고 가든지 끌고 가느라고 얘가 뭐 흠나든지 이 정도 고민이라도 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된 거야 그거. 한 번 구워받았으면 다 되는 거야. 다시는 그거 하는 거 없는 거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요거 보면서 우리의 심판의 언어로 읽어야 돼요. 네. 우리의 행동을 사실 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침으로써 더 이상 희생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기고 우리 목사 십자가를 지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희생제사라고 하는 기능을 다 철폐를 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성전의 재정이 유지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의 강도는 누가 강도라고 그랬나요? 제가 지난번에 17절에 그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거 있잖아요. 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때의 강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도는 뭔가요? 그 뭐 돈 뺏고 네. 예,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강도의 소굴 일했을 때 사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나더러 강도라고 우리가 여기서 돈 뺏었다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두 번째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시대의 강도라는 건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십자가가 네, 누가 네. 있었어요? 강도. 강도의 십자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의 강도는 뭐냐면 혁명가가 또 강도이기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독립운동했다. 네. 도시락 투척, 네. 안중근 의사. 그러면 일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뭐예요? 테러리스트예요. 네. 우리는 독립투사지만. 네. 그러니까 강도라는 말이 저들의 시각에서는 또 혁명투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뭐냐? 어떤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방식으로. 어떤 게 폭력인데? 누가 자살했어, 기독교인이. 그럼 자살하면 지옥 가. 교리는 수호됐지만 자살자가 나온 가정과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자살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이미 십자가 지고 있는데 네. 자살자가 있는 모든 그 자살자를 둔 남은 가족들과 네. 뭐 연인이든 부모든 자식이 자살했으면 이 사람들한테 지금 폭력 행사하는 거예요. 테러를 행사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우리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네. 여러 방식으로. 네. 뭐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신문에 한 면 다 광고를 내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이때 이 만민이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유대인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로마가 우리를 침략하고 있으니까 세금 내지 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안 냈으니 어떻게 돼요? 세금을 안 냈으니 어떻게 돼요? 뭐 그냥 단순히 탈세? 그 안 낸 만큼 저축했으니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에요. 세금 안 냈으면 저들이 잡아다가 그렇죠.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네. 아, 왜 목숨을 그런 방식으로 바치게 선동해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13장 바울이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요 문구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보수주의자로 많이 기독교에서는 인식이 됐는데 그것도 딱 한 문장만 띄면 안 되고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전체를 다 읽었더니 결론은 뭐냐면 세금 내라예요. 괜히 시민불복종운동 막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막 열심당원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막 선동해갖고 야 로마 돈에는 황제 얼굴이 있잖아 그런 돈은 갖고 다녀도 안 되고 그런 걸로 세금 바치고 그런 거는 매국하는 거야. 그래서 안 했더니 괜히 죽임만 당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그 바울의 편지도 요 문장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요거를 전체 문맥을 읽어야 되는데 또 한국 교회는 그 구절만 딱 띄어다가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오해들을 낳는 거죠.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개 중에는 이 정치적 의미의 또 다른 혁명가 중에는 이때 예수님이 이 집을 오히려 더럽히는 걸로 들리는 거죠. 왜? 이방인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전에. 우리 같은 이방인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여자의 뜰에만 머물러야 되잖아요.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이거 켜켜이에는 다단계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철폐를 하시고 내 집은 유대인, 이방인 아무것도 없어. 남자, 여자 차별 없잖아. 지금 예수님이 이 말 하는데 이 말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해요. 요 대목에서 우리가 그 그림 하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흐. 예, 이게 이제 빈센트 완 고흐라고 하는 분의 이 작품의 영어 제목은 Starry Night이에요. 스타들이 스타가 너무 흐르는 밤, 별이 빛나는 밤.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최장수 라디오 프로그램도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있었어요. 예. 그리고 노래도 있어요. 이 고흐를 기리는 Starry Starry Night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게 가사 다 보면 고흐를 그리는 노래예요. 고흐의 그 페인트 블루. Blue and Yellow. 그걸로 칠하고 막 이 노래 막 가사만 분석해도 아, 고흐 그림 요 그림이 다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왜 그동안 고흐 그림 많이 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흐가 블루 칼라를 쓸 때는 그때의 블루는 그냥 하늘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실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고흐가 그리는 해바라기도 막 노란색으로 칠하고 이런 거 정신분열증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또 그쪽의 설명이고 너무 화면 가득 노란색과 오렌지색 막 차지하면 그 사람은 우울하다. 막 이런 거 말고 고가 생각하는 이 노란색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임재를 받은 존재의 따뜻한 온기예요. 네. 그래서 고은은 이 두 칼라를 참 많이 써요. 여기는 지금 배경이 어디냐면 산이 있잖아요. 산광촌이에요. 그래서 고흐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재능은 그림인데 아버지가 신학교에 늦는 바람에 이제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을 다 통과했는데 설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남 앞에서 막 발표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너 그러면 탄광촌에 가서 6개월 복무해. 전도사로 일해서 개종자를 많이 내면 안수 줄게. 그래서 조건부 안수를 내걸었어요. 그래서 탄광촌에 와서 목회를 해요. 근데 목회하러 와봤더니 또 이제 목회하려니까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가요. 고우가 그때부터 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목회인가 고민하고 이때 탄광촌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다치고 이래요. 고우가 자기가 자던 침대에 그 하얀 이불 그런 거 뜯어가지고 막 치료해주고 열심히 나름대로 목회를 합니다. 관찰하고 어머 저 사람들은 분명히 네덜란드니까 백인일 텐데
탄광에서 나오니까 다 새까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은은 아 나는 비누조차 쓰는 게 사치스럽다. 죄스럽다. 그래서 비누도 안 써요. 그리고는 하숙집에서 나와서 진짜 자기도 따뜻한 시트, 침대 시트 안 깔고 그들과 더불어. 그래서 우리 왜 지난번에 봤던 그림 중에 감자 먹는 사람들. 네. 네. 이런 네. 거는 정말 그들의 삶을 다 관찰하면서 그 저녁 식사에 초대돼서 같이 감자를 나누면서 네. 아주 가난하게 목회했어요. 아, 그것도 탄광촌이요? 그럼요. 탄광촌에서 나온 그림들. 아, 언제 또 그 그림 보시지 않았던가? 영원의 문 앞에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보면 흑백 20칸 그렸는데 네. 한 남자가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고민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 그림 보여주면서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고민하는가. 이랬더니 애들이 대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네. 그 제목을 딱 이렇게 보면 네. 영원의 문 앞에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민은 대출. 뭘까 이런 거 집값은 어떻게 갚을까 이런 거보다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고우가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이 그림 보면 오해하겠다. 대출 이런 걸로 네. 뭐 학점 이런 걸로 그래서 그 옷에다가 색깔을 입혀요. 무슨 색깔을 입히느냐? 또 파란색인 거예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 그걸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 대목입니다. 드디어 6개월이 지난 거예요. 네덜란드 어르신들이 내려왔어요. 네. 개혁교회에 어르신들이 내려왔어요. 딱 보니까 이거는 목사 될 품위가 아니야. 아. 너무 꾀죄죄하고 시커멓고 가난하게 누추하게 살고 너 그동안 결신자 몇 명 냈어? 그랬더니 숫자를 못 대는 거예요. 왜? 수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관심 몰라. 없었거든. 그냥 그들과 더불어 있었거든. 임마누엘. 그랬더니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너에게 목사안수를 주지 않겠다. 그런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프러스 나무를 그렸어요. 아마도 무화과나무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나무는 하늘을 찌르게 올라가 있어요.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데 여러분 이 하늘의 따뜻한 온기를 받아서 탄광촌 가난한 집집마다 노랗게 불이 켜져 있잖아요. 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안 섬기다 이것은 교리를 신봉한다 교회에 매주 안 빼놓고 출석한다 이거보다 고흐는 뭐를 보는 거예요? 서로 가난한 가운데 나누는 감자 한 조각 사회적 실천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냥 숫자만 연연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고흐가 바로 이게 복선이에요. 불이 안 켜진 유일한 집이 한 채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어머. 그래서 여기 십자가가 있는 이걸 보면 교회에서만 노란색 교회 문을 통해 창문을 통해 노란색 빛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렇게 기가 막히다. 와, 저게 진짜 깊은 뜻이. 아, 여러분 이거 안 보셨구나. 이 중에 불이 꺼진 창은 어딜까요? 이런 걸 시험에 내야 되는 건데. 진짜. 그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한데 네. 자세히 이렇게 볼. 그렇죠. 그래서 고흐가 이때 동생 태호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리울 때마다 별을 바라본다. 우주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을 발견한 자마다 사랑하고 사는데 네덜란드 교권은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허러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 반에 있는데 정규 씨에게 내가 네가 하는 모든 네가 주은 학생한테 복을 주면 나도 주은한테 복을 주고 네가 뭐 누구를 저주하면 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정규 씨를 세웠다 그래봐요. 그러면 정규 씨가 뭘 맡은 거죠? 어마어마한 책임을 그렇죠. 네. 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규 씨가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스럽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이럴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네, 그렇죠. 누구를 향해요? 조심해야 돼요? 하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늘 불안해하면서. 그죠? 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 두려운 거가 이렇게 점점점 지나가고 내 어깨에 붙은 완장만 커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 주은이 나한테 뇌물 안 갖다 주네. 가방 하나 안 오네. 액세서리 하나 안 오네. 뭐 우리 PK 단장이 나 데리고 어디 같이 안 가네. 너 저주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정규 씨한테 많은 것들을 주셨고 이것은 분명히 책임과 복이었는데 네. 그것을 남용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선민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선민으로 뽑아줬을 때는 뭘 잘해서 뽑은 거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 정규 씨가 뭘 잘해서 뽑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자유예요. 하나님이 이민족 뽑을 수 있고 전민족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장만 남아서 우리가 선민이지 이방인들은 절대 뭐 안 되지 이런 방식으로 너무 오랫동안 성전이 불림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요 얘기들은 사실 한국 교회도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네. 이렇게 붙여놓은 집들이 많아요. 네. 교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뒤에 말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는 심판의 메시지도 같이 기억해야. 그리고 이때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렇죠. 그런 곳이어야 돼. 복과 은총을 잘 내가 대별해서 해야 되는구나. 나의 사리사욕 때문에 누구를 함부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밀쳐내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오히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졌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그것과 연결되어서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징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화과 나무에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정말 나무만 생각했지. 뽕나무만 계속 생각했는데. 네. 아, 그래서, 아니, 왜 무화과 나무가 맛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 무화과 나무 싫어하셨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렇지. 우리가 항상 성서학당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은 맞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그냥 자의적인 해석을 떠나서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읽다가 내 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맞아. 모르는 거 있으면. 이번 주 퀴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외친 말은 무엇인가요? 1번 호산나, 2번 임마누엘, 3번 할렐루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